역시. 와우. 지금 회전력도 좋고 소모 릴리즈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보시면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잖아요. 임팩트 때 축이 살짝 움직여서 그래요. 네, 백스윙 갔다가 다운블로 내려서 공이 헤드가 공을 칠 때 축이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스탠스를 넓게 더 넓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잡혀. 클럽을 이렇게 잡아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엄지를 어깨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대봐요. 대면서 그렇지. 그럼 어깨 넓이 그럼 그대로 내려와봐. 숙여봐요. 그렇지. 그럼 안쪽이 이 정도 넓이 돼야 돼. 안쪽 이제는 안쪽을 어깨 넓이로 맞춰요. 지금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저 먼저 동작이 바뀌었을 때 뭔가가 바뀌었을 때 또 빈생하는 습관 아주 좋아요. 베리고. 아, 이렇게 해서 쳐볼게요. 그렇지. 어때요? 1.5도. 좌우방향각은 1.5도. 조금 스탠스가 넓어졌기 때문에 체가 떨어지는 위치가 아까랑 약간 달라져서 뒷땅이 살짝 났지만, 요거는 치면서 맞출 거니까. 근데 1.5도. 좌우방향각 저기 보면 1.5도 나왔죠? 스퀘어 완전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0도가 아니라 원래 1.5도 정도면 완전 그게 스퀘어하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이드 스핀이 어때? 마이너스. 베리 굿. 지금 뒷땅이 나와서 체가 살짝 감기면서 좀 더 들어간 거지만 아주 좋았어요. 센스 넓게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아까처럼 자꾸 이렇게 밀린다. 되게 잘 맞은 거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밀렸다라고 하는 이제 지자리에서는 이 좌우방향각을 보시면 한 2도 이상씩 각도가 3도, 4도 이렇게 맞는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야지 1.5도라고 치면은 축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그만큼 헤드가 좀 열리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거 축을 잡으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내가 스탠스가 좁아져 있는 건 아닌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스가 넓어지면 어찌됐든 내 여기 축은 보세요. 내 몸 안에서 다 움직이게 돼 있거든. 살짝 움직여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 축이 몸 밖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스탠스가 넓으면 이 안에서 잡히지만 좁으면 이게 밖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처음엔 어색해도 이렇게 이 자세가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대로 해서 몇 개 쳐볼게요. 네. 자, 아이, 좋다. 오, 딴 사람이 됐어. 오빠, 안 도망갔잖아. 스윙 장난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안 가, 안 가, 안 가. 너! 괜찮아. 또. 자, 천천히 몇 개 쳐요? 몸 조금 풀리고 적응되면 이제 다른 클럽 칠 거니까. 아, 좋다. 기가 막힌데? 와우, 굿샷. 오, 100m. 와. 브라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좀 쉬어야 돼. 좀 쉬어야 돼.